처음에는 굉장히 건조하게 시작해요. 노까지는 페달을 안 밟아요. 뭐 악보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다 의미 없고 그냥 지우고 이렇게 밟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어중간하게 건조할 때 확실히 건조하게, 그 다음 고조될 때 이때 이제 페달을 주면서 여기서 확 크레센토 이때 페달 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두 마디나 한 마디 한 페달 그렇게 가고, 처음에는 뭔가 불안과 혼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이렇게 보여준다기보단 여긴 불안과 혼돈, 건조하게 그 건반에 완전 밀착해서, 이거를 뭐 스타카토를 생각해서 하나 치고 뛰고 하나 치고 떼고 이러면 안 되고 밀착해서 이거 치고 뛰고 하면 스피드 안 나요? 반응같이 진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페달 주면서 확 크레센도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승리감. 여태까지 불안과 혼돈이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선율, 진정한 선율이 나오고 승리감을 묘사하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어디가 선율이냐 하면 오른손이 선율인데, 이거를 절대로,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이거를 화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율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록 화음으로 그려져 있지만 내 마음속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선율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띠따띠따 얘를 타악기까지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얘는 선율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사실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양손 뭐 지금같이 저처럼 반주까지 넣어서 편곡을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까지 굳이 잡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은 이걸 선율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그냥 이걸 선율로 생각했지 막 이렇게 타악기처럼 모든 음을 띠따띠따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솔라시 요거 솔라시 요런 거, 그러니까 이걸 뭐 억지로 돌출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율을 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요 음을 향해서 점점 크레센토 되면서 고조돼서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얘를 그냥 타악기처럼 띠따띠따 두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건반에 밀착해서 이렇게 선율을 표현해야 돼요. 굳이 말하자면 왼손은 그냥 반주고 오른손을 선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왼손에 이런 식으로 막 어떤 음이 절뚝절뚝거리면 안 되고 확실히 왼손은 그냥 받쳐주고 오른손은 여기서 중요해요. 작게 시작해요. 왜 작게 시작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여기서 확 사납게 크레센토를 할 수가 있어요. 크레센토를 여기서 해서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조용하게 진짜 고조되는 클라이막스는 점점 커져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작게 시작해야 돼. 네, 여기가 참 미스터치 많이 나기 쉽고 어려운 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특히나 소리가 되게 이런 부분은 시끄럽게 들리기가 되게 쉬워요. 시끄럽게.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당연히 이런 점수 못 받죠. 잘 치는 사람은 시끄럽게 치는 게 아니라 파워풀하지만 그렇지만 명료해야 돼요. 지금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려야 돼요. 지금 이걸 그냥 시끄럽게만 치면 이렇게 돼요. 이런 연주를 듣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뭐를 표현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뭐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거예요. 윗소리. 요거. 요게 선율이에요. 다 화음 윗소리.
약간 무턱대고 다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그 윗소리가 들려야 돼. 윗소리. 물론 어렵지만 그 윗소리가 들려야지만 지저분하지 않고 뭔가 명료해져요. 여기는 특히 좀 어려워요. 부분 연습해줘야 돼요. 미스터치 안 나게 윗소리 튀어나오게 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파워풀했으면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는 완전히 반전. 여기까지 이제 몰아쳤으면 여기서 이제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너무 중요한 게 다 작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귀신 나올 것 같잖아요. 이게 아니라 네, 지금 어떻게 했냐면 왼손을 완전 밀착해야 돼요. 왜냐하면 왼손이 치고 뛰고 하면 너무 시끄러워져.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왼손은 완전 건반에 그냥 얹어만 놓고 윗소리 요거 들려요. 소리가 특히 나오게. 이거 되게 주의해야 돼요. 피아노 나왔다고 다 작게 치면 안 되고 굳이 표현하면 제일 윗소리 요게 포르테, 나머지는 다 피아니시모다 이런 느낌으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느껴야지 이게 표현이 되겠죠. 예, 골간 이거를 다 세게도 아니고 다 작게 치면 이거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페달은 악보 나온 게 너무 이상해. 다 연결 페달 이딴 거 안 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 이런 거 악보에 나온 페달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짜증나. 아예 악보에 표시가 아예 없으면 이게 굳이 안 지워도 되는데 뭐 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절대 끊기면 안 돼요. 다 연결 페달. 계속 위의 소리 계속 튀어나오게. 여기서 제가 디미니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괜히 거기서 쓸데없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보에 나온 거를 너무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왜냐하면 음악의 지금 흐름은 어떻게 가냐면 요 음을 향해서 이제. 근데 이 음은 무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프레이즈 끄듬이니까. 그러니까 음악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가다가 여기서 잡히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디미니도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리 작게 하려다가 정작 소리는 꽉 가든지 아니면 소리가 아예 빠지든지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쭉쭉 가요. 절대 디미니도 하지 말고 끄듬만 차분하게. 또 피아노로 다 작게 치지 말고 네, 차분하게 마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피는 그 다음에 알라 카덴자라고 나온 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템포를 박살 안 쉬어도 돼요. 상당히 자유롭게 연주하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협연을 쓸 때 독주자가 혼자 카덴자 연주하는 거기서 유래된 건데 알라 카덴자는 저 좀 자유롭게 치면 예를 뭐 하나 두 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제가 한번 이거를 오른손으로 해봤는데 안 되겠네. 왼손이 넘어가야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한 마디 한 페달이고 여기서는 이제 참 이게 너무 걱정돼요. 저는 악센트까지 붙었어요.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주의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거 되게 걱정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걱정되냐면 악센트 표시까지 나와 있는 데다가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가 좋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무슨 뭐 헛소리냐 뭘 합리화한다는 얘기냐면 이게 넘어가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도약이죠. 그럼 도약이면 이제 대충 이제 실력 거지 같은 학습자일수록 도약 나오면 그렇지. 열어놓고 그냥 그냥 병신같이.